짜고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어. 따뜻해. 부지만의 절도 이렇게 맛있게 예, 그런 걸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우와 오 맛있겠다 이 가격에 퀄리티는 좀 가성비 진짜 좋은 거예요 가성비 좋은 네. 저거 1,250원이나 한 접시에? 이야 저 가격에 팔아서 타산이 남아요? 남들보다 적게 났겠죠 그냥 내가 조금 적게 가져가면 되지 괜찮아요? 만족하면 되는 거고 빠르다. 오우, 착착 하니까. 돈도 벌고 재미 내가 하기 좋아서 하고 하니까 난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 우리 딸 석희도 이제 캠퍼스가 대학로에 있고 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사장님 집에 가서 먹어봤을 것 같은데 대학로에서 초밥집은 몇 년간 하신 거죠? 이제는 6년 됐어요 굉장히 자리 잡으신 거네요 아니 근데 북한에서도 초밥을 알고 계셨어요? 저도 몰랐습니다. 아우, 초밥, 우린 뭐, 초밥이 뭔지도 모르고 구경도 못 했어요. 그렇죠. 예. 맞아요. 근데 전혀 모르진 않은데 돈 좀 있는 집들에서는요, 제일동포 출신들을 불러다가 만약에 내 생일이거나 명절 때 그 초밥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해요. 이게 과신 거예요. 우리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해먹는다. 근데 그 초밥 위에 얹어진 거는 생선을 하루가 없으니까 오징어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예, 오징어를 얹었어요. 네, 보면 제가 저희 누나 가족도 오고 이북의 선분들 처음에 보면 횟집에 가서 회를 대접하면 잘 못 굉장히 못 싫어요. 먹어. 왜? 못 먹어. 그러니까 생회가 심심하잖아요. 근데 북한에는 화로 냉장이 안 되니까 맞아. 냉동이니까 식초로 막 절어가지고 우리 회무침 같이 해오고 간이 있는 거 먹다가 데려가면 이런 거 어떻게 먹는다는데 그렇지. 근데 대단한 게 아니 순대 이런 것도 이해되고 있네. 그렇지. 초밥이라는 거. 초밥은 이해 안 돼. 미니 씨. 미니 씨 평양이니까 그래도 초밥 먹어봤어요? 네, 저는 순실 언니인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꾸 부담스러운데. 괜찮아. 네. 저는 초밥을 먹었어요. 북한에서. 북한에서. 평양이니까. 네, 외화식당 가면 팔거든요, 초밥을. 근데 초밥이라고 하지 않고 스시라고 해요, 거기서는. 네, 뭐 흰 다랑어 스시, 뭐 붉은 다랑어 스시, 연어 스시 이렇게 팔거든요. 근데 또 달걀만큼 또 달걀 초밥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달걀 초밥 그렇게 달걀 초밥 한 10개 정도에 $2.5 정도,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어 스시도 나오고 뭐 다랑어 이거 다 초밥 합쳐가지고 한 $7 정도 그렇게 파는 요리가 있어요. 저는.